안녕하세요. 리라이프의 리라입니다. 오늘은 저의 본격적인 콘텐츠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콘텐츠는 마인드맵을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해 작성해 볼수 있는 알마인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이란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 정리하는 방법으로 생각의 지도라고도 할수 있죠. 아마 손으로 작성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새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렇게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쉽게 마인드맵을 해볼 수 있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할수 있는 알마인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요새 인생 정리도, 생각 정리도, 콘텐츠 정리도 잘 되지 않던 와중에 유튜브를 서치하다가 생각 정리 클래스 대표이신 복주아님의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 생각 정리만 잘해도 계획을 세울 때큰 도움이 될것 같아 저도 알마인드를 깔아서 실행해 봤습니다. 지원해야 할 예술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알마인드로 정리를 해봤더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할지 확실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복주아님의 책 생각 정리 기획력이라는 책도 샀는데 다른 두 권도 더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생각 정리가 잘 되면 말을 할 때에도 조리 있게 말을 할수 있고 기억력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알마인드를 다운받아 볼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알마인드를 검색합니다. 알마인드 공식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설치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알마인드 설치창이 뜨면 동의를 눌러줍니다. 설치 시작을 눌러줍니다. 빠른 설치를 눌러주면 추가 설치되는 것들이 또 있을지도 몰라서 저는 사용자 지정으로 설치할 거예요. 그 전에 제휴 추가와 검색 엔진 추가는 빼줄 겁니다.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시고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익힐 때에는 테스트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눌러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이것저것 누르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밑에 부분을 클릭하시면 활용법에 대해 나오는데 직관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신기하기도 했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작성, 학습 내용 정리를 할 때에도 정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알마인드를 이용해서 저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